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? 네. 사실 바닷바람이 차갑긴 했지만 이게 겨울바다의 묘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때 주민분이 커피를 가져다 주셨는데요. 따뜻한 커피와 겨울바다 환상 궁합입니다. 정말 멋있네. 우도의 명물 우도봉이 보입니다. 넣었죠. 아 저기요. 예, 예. 사랑의 고백을 하면 저 일출봉이 알았다. 너희들 꼭 지켜줄게. 아, 대답을 할 것 같은.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. 넘실대는 파도를 따라 유유작적 다시 길을 나섰는데요. 파도 소리를 들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옛 생각에 빠졌습니다. 오토바이 해녀. 오토바이를 타는 해녀. 그래서 오래 알고 지낸 해녀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. 커서는 이렇게 눈 많이 온 거 처음. 이틀 동안. 야. 배도 한 4일 마가지고. 세수다 이거. 저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라꽃입니다. 꽃이. 갑작스럽게 연락드렸는데도 간식거리까지 준비해 오셔서 정말 감동적입니다. 그리고 작업복을 같이 입으시고요. 정말 보기만 해도 춥잖아요. 네. 차가운 겨울바다로 별거 아닌 듯 시원하게 뛰어들더라고요. 진짜 거침없으십니다. 네. 몇 시간을 바다 풍경에 빠져있는 사이 금세 한가득 잡아서 올라오시더라고요. 들어가자마자 그냥 한 두세 개가 확 손에 잡힙니다. 예. 그건 제주 말로 소망일 때. 소망? 소망일 때. 재수 좋을 때. 재수 좋을 때. 소망이라. 소망이라. 예. 아이고. 소망 오려. 아닐 때 물숨 안 날 때. 예. 열 번 숨겨도 들어가도 하나도 못 잡을 때 있다. 오랜만에 해내 어머니를 만나고 방금 잡은 싱싱한 소라까지 봤으니 저도 소망인 날인가 봅니다. 조금 춥게 하지만 견딜만 해요. 파도만 세지 않으면 이런 쥐는 뭐 저뿐만이 아니고 또 그 해내 하시는 분들은 다 이 쥐는. 무심하게 흘러가는 잔잔한 일상 속에서 보낸 운 좋은 우도에서의 하루였습니다.